경쟁력을 and as women's leader for 해서 우리 여성들이 다 웃는 또 그럼으로써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 리더를 키우기 위한 공기관의 세신은 여성의 임원을 여성을 얼마나 잘 키우나 필요하면 가능한 한 멋있게 스타일 있게 제 힘든 거는 어떤 이 향연 감각을 유지하는 이런 무대에 서는 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부를 한번 들어올리는 게 저는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요. 제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성공한 이 멋진 여성 리더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인데도 제 작은 고민까지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진심으로 상담해 주려고 했던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엄마라는 리더, 당당한 리더가 옆에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좀 더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생각이 폭넓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여성의 리더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젊은 후배들에게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그때 이제 생각난 단어가 리더라는 단어였어요. 그 조직을 잠깐 벗어나서 조직의 바깥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조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런 그 시야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야는 어떻게 키울 거냐? 그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 혼자 힘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멘토를 만나고 또 그 멘토로서도 또 자기의 멘티와 상호 교감하면서 자기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요. 그런 그 함께 서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리더라고 생각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자리나 책임을 맡았을 때만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리나 명함이나 권력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리더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과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을 끄집어내고 열정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리더입니다. 현재 72억 명의 지구촌 인류에게 어느 때보다 여성의 섬세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넓게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라는 챌린지, 서로 간의 자질과 특장점을 끈끈하게 연결하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컴바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여성 리더와 새로운 리더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챌린지 컴바인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시아 여성 리더스 포럼 파이팅!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여성 리더 축제의장 2014 아시아 여성 리더 포럼. 오늘 여러분들 뜻깊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먼저 이 자리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쪽에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계시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앞쪽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권선주 IBK 기업은행 행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종남 스크랜턴 여성리더십센터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주최사인 아시아경제신문 이세정 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신문 이세정입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여성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 지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또 두려움을 극복해낸 여성 리더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 그 산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험한 산을 오를 때 거기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제일 먼저 닦았을지, 또 그 길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산을 오를 때 얼마나 힘이 들지. 아마 미리 산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산을 땀을 조금은 덜 흘리고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여성 리더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회라는 큰 산을 오르는 첫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닦아놓으신 주인공들입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로막힌 바위 덩어리를 옮기고 가파른 곳에 계단을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특히 그분들은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몰려와도 이를 피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서 이겨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렵다라는 단어를 이겨낸다, 나아가서 성장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지닌, 즉 말은 달라도 뜻은 같은 이음 동의어로 여기고 그걸 실천해내고 두려움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성분들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면서 유리천장을 뚫어낸 분들입니다. 유리천장을 뚫어낸 여성 리더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움을 알고 맞서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인 여성 리더스 포럼에서는 정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 41분이 후배 여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는 게,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헤쳐나가는 게 좋을지 팁을 드릴 겁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W 리더십, 뜨겁고 당당하게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욱 단단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뜨겁고 당당하게 세상을 품다인데, 사실 입장하면서 굉장히 이미 뜨거운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앉아 계신 자세나 이런 면모도 굉장히 당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를 나설 때는 더 뜨겁고 더 당당하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리텐션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정책 설계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라는 것,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자 자기 삶에 있어서 당당한 리더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일 가정의 양립 속에서 자기 삶에 있어서 리더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회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속에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성인 거 아시죠? 이름이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위로는 누나가 넷이고요. 아래로 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늘 여성들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성격이 아주 여성적으로 변했어요. 이세정 사장님, 제가 여성인 줄 알고 초청하셨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우리 뭐 김희정 장관님 또 권 의원님 이렇게 참 좋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멘토를 사실은 곳곳에서 만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멘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 첫 번째 멘토는 제가 여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네, 첫 번째 멘토는 어머니입니다. 뭐 우리 모두가 처음 만나는 멘토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농사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에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로 공부 못하겠습니다. 눈 나빠진다고.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다. 왜냐? 공부를 하라 한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줘요. 호기심을 키워줘야죠. 네. 그 어머니로부터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 번도 저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 잠드시는 모습을 못 보고, 그러니까 늘 제가 먼저 잤죠. 제가 일어나면 들판에 나가 계시거나, 뭐 새끼를 꼬시거나, 무슨 쇠죽을 끓이거나 저는 이런 거 못 본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성실한데 자식이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자, 두 번째 멘토, 네, 조영래 변호사님. 제가 법 쪽에 처음 이 길을 드러났을 때 이분한테는요 어떤 집중력, 세상을 바라보는 직관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력, 그리고 많은 걸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심지어는 저는 대학 시절에 어떻게 좀 감옥을 가게 됐어요. 미성년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시련이고 고난이었죠. 그런데 저 감옥 속에서 이 제 또래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세상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을 가봤잖아요. 그러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감옥 가라고 뭐 가보라고 이렇게 추천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이 오히려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분은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저분은 돈을 좀 벌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름다운 재단이나 아름다운 가게 할 때 뭔가 기부하시려고요. 요즘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장사가 좀 잘 안 되시나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분은요, 니네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막 고통을 치시면 마치 뭐 광야의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한테서 지식도 배우지만 또 이렇게 삶의 지혜를
배우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 그다음 멘토는요, 한창기 사장님이라고, 여러분 세미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 책 아세요? 지금도 저는 그만한 잡지 잘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저분 밑에서 제가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얼마나 꼼꼼하신지요. 글자 하나 잘못 틀리면 총살당한다고. 아니, 물론 농담이시죠.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정말 꼬장꼬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이분한테 망원경을 사다 주셨어요. 큰 걸 좀 보라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동장을 꿈꾸는 사람은 없다. 저는 마을의 동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까?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분한테서 저걸 배웠습니다. 또 그 다음 멘토는요, 네, 여기 뭐 굉장히 사실은 많은 멘토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 제 얼굴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제 딸도 제 멘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한번 받는데 전화가 끝나고 나서 제 딸내미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왜 그렇게 받냐, 왜 그렇게 성의 없이 받냐. 사실 뭐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 번 받고 막 피곤하고 집에 가서 전화 받는데 좀 제가 불친절하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집단 지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2006년도 마지막 그 타임지의 원래 인물이 누구였게요? 맞추시면 제가 제 책에 사인을 해서 경품을 하나 드릴게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당신, you, 당신입니다. 원래 인물이 뭐 특별한 전문가나 유명인사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네트워킹하고 뭔가 서로 함께 힘을 합치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그런 플랫폼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샵도 만들고 다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따라가는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 아시아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게 주제지 않습니까? 이 제목처럼 사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지금 멘토들한테서 하루면요 이분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또 멘토가 돼서 이렇게 후배들을 또 잘 이끌어주는 그런 멘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출근길 어떠세요? 저는 오늘은 일단 포럼에 오시느라 회사 안 가도 돼서 되게 기쁘셨죠? 저도 솔직히 왠지 회사 땡땡이 치는 느낌이라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6학년 때 광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요, 대한항공 광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중3 때 저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광고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2005년 8월 1일 LG에드, 지금의 H세드라는 광고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2005년 8월 1일이 진정한 조현민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이 날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광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조현민의 인생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2007년 3월 저한테 사실은 좀 남들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제일 큰 시련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회사로 입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입사를 앞두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할까? 아니면 그냥 결혼 준비를 할까? 정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물론 너무나 좋은 회사고 지금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 대한항공이었지만 저한테는 그 시점에서는 일단 광고 회사가 아닌 광고 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조효민이 아니라 더 이상 조효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대한항공 막내딸 그리고 회장님 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더 큰 부담은 제가 어떤 일을 하던 작은 실수를 하던 그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도 제가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조현민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조현민보다는 막내딸, 회장딸 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12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광고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뭐 물론 지금도 수근거릴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거는 어차피 맞아야 되는 그런 뒷이야기들을 무섭다고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고 어찌됐던 조현민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심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내가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현민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조현민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든 과정이라도 당당하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광고회사보다 아빠 회사 다니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주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제 마음대로 광고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다 뭐 실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제 심정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2008년 말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회사 내에서 진짜 그래 조현민이 진짜 너 일 잘하나 한번 보자라는 시험대가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저는 뉴욕을 광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런 뉴욕이 아니라 정말 뉴요커들이 경험하는 뉴욕을 광고로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뉴욕은 너무나 인기가 많은 노선이고 경쟁도 치열한 노선입니다. 결국 광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노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게 뭐였냐면 2009년 한국 여행자들이 이제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면제가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거로 계기로 대한항공 내부적으로 정책이 미국의 여행 시장을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내려왔었고 저는 미국 캠페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안에 제가 그렇게 원했던 뉴욕을 광고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에어 대한항공 두 개 항공사의 마케팅을 하는데요. 뭐 20년 전에는 광고를 하겠다라는 꿈에서 20년 후 제 새로운 꿈은요. 최고의 마케터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 진에어를 하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고 제일 큰 고민이고 물론 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광고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만의 나만의 저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와 회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게임도 정말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쇼핑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들이 세일 기간만 기다립니다. 그런 것들을 회사와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연결을 시켜서 대한항공 진에어 e스포츠 후원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사랑남 일일 카페를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SNS 저희 그 회원님들과 같이
카페에서 그런 봉사를 하면서 수익금을 기부를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전기 세일처럼 항공업계에서는 최초로 진에어 진마켓을 하면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진에어의 최저 가격, 그 얼리버드 항공 그 되게 흔한 그 방법들을 진마켓이라는 그 백화점에서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로 이렇게 막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작은 것들이 대한항공 진에어에게는 지금 이제 되게 자리를 잡고 나름 효과적인 성공적인 그런 행사들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 8년 전보다 조금 더 회사 내부에서 조현민이 좀 쓸만하구나, 월급 줄만하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가 되었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7월 달에 진에어 대한항공이 아니라 조현민으로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진에어의 콩닥콩닥 세계여행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냥 이것 또한 저희 그 노하우에서 나왔던 건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여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결합을 하다 보니 어린이들을 위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을 하면 물론 안 하고 싶은 일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저의 우리의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기인 만큼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일에 융합을 시킬까? 물론 되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되고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면 정말 나만의 경쟁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객일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하자라고 시작을 했지만 여성으로서 그리고 뭐 여기 계신 선배님 멘토분들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 조직 내에서의 리더로서 제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앞장서서 바꿀 수 있다면 대한항공 진에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에게 조금 더 일하기 즐거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 포럼에 이 자리에 쓸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아시아 영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 그리고 도전 그리고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 꼭 잊지 않으시고 꼭 찾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윤리적 패션 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가 지금 한창 새로운 일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브랜드 레코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어야 될 윤리적인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리적 패션이란 착한 기업, 공존, 상생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패션계에 부는 윤리적인 바람 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과 입는 사람의 행복을 배려하는 패션.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 매장에서 옷을 사죠. 이 옷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졌고 어떤 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별로 생각 없이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어서 마음에 들면 또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하에 또는 그냥 여자들이 아까 아마 그 대한항공의 전무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쇼핑이 취미 쇼핑하기 위해서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해 보여야 될 때죠. 옷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요즘에는 뭐 에코패션 또는 환경이라는 가치도 있지만은 생산자, 소비자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저는 디자이너로 오랜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또 디자이너의 이제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사업부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왔던 계속적인 반복되는 디자인 참 오래 했어요. 네. 어느 날 제가 회사가 저한테 어떤 일을 주어줬고 코롱이라는 데는 한 24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재고를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만 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재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와, 이 많은 재고를 소각되어지는 재고? 그러니까 뭐 명품도 마찬가지고 브랜딩으로서 재고를 소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비즈니스는 저는 10년 뒤에
저희 후배들,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새로운 패션 영역을 갈 수 있으리라 보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슬로건을 뭐로 할까? 이 원이라는 의미는 이게 원이거든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환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버린 것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we, 그러니까는 다시 생각하고 방식을 전환하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을 갖고 저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원단을 갖고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디자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말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희가서 뭐 레코드라고 하고 또 This is not just fashion. 패션? 제가 볼 때 이거는 패션이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패션을 했지만 이거는 패션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로 저희가 이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소각되기 직전에 재고 의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소각을 하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브랜드는 소각을 안 하게 되면 계속 그게 시장에 남아돌아서 그 브랜드의 가치는 좀 많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런 이제 그런 소각되기 전에 저는 제가 설명을 할 때 가끔 옷이 만들어져서 디자이너에 의해서 고객과 만나죠. 근데 그 옷은 고객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할 때 시집을 가지 못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는 그냥 진짜 불행한 거예요. 얘가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소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가치를 부어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가치를 부여넣으면서 프리즈 런던 아트페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트페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한국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코스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1년 전에 이 VIP 룸에 유니폼을 전시했었고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했었고요. 그 지금 두 번째 사진이 지금 그 유니폼 VIP 룸에 입고 있는 저희 레코드 옷입니다. 코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옷을 입히고 전 세계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무나 입힐 수 있는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레코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그 런던에서 하는 한류 박람회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 브랜드로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전시회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특히 의상학 이런 디자인 분야에서는 뭐 외국 교수들이 거의 뭐 알럼을 레코드 하는 정도의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이렇게 뭐 윤리적인 이런 좀 사회적인 환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자벌드라고 분당에 가시면 그 직업 청소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이너 의상 담당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들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는 그 친구들은 실제로 저 같은 디자이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재고에 새로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재고를 하고 저희의 이런 재고를 이용한 디자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명동 성당의 1898 나눔의 공간에는 이런 버려지는 제가 오늘 하고 온 것도 버려지는 거예요. 의류에서 버려지는 것들로 만든 브로치거든요. 이러한 공간에서 저희가 이런 공방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처음으로 환경에 관련 책들을 다 모아놓은 이러한 또 전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패셔니스타들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요즘에 너무 화려하게 입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의상을 입기도 하고 가방 하나 포인트를 들고요. 전에는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이었죠. 지금은 명품 가방을 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는 좀 더 이렇게 가치를 만드는 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은 전환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런 좀 일반적인 제가 사례들을 뭐 플라이트 가방을 든다거나 이런 개념들을 좀 보여드리는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윤리적 패션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저는 논코어라고 패션 트렌드, 좀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은 논코어라는 말들을 아실 텐데 논말 평범함, 그다음에 하드코어, 뭔가 절대적인 그런 거에 줄임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뭐 그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논코어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의도된 복장이에요. 그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발표회를 할 때는 요즘에는 패션쇼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패션 모델들이 옷을 입지만 그들이 뒤에 장면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편안한 옷 물론 저는 패션페어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패션페어에도 많이 나가고 이제 패션페어에 가면 뭐 파리에서 갑자기 제가 걷다가 빅뱅을 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튀어요. 와우. 외국에서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튀는 패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범 속에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옷을 딱 입었는데도 그 옷이 한 번 더 초답하게 만드는 평범한데 뭔가 틀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틀려 보이나요? 윤리적인 패션. 이제는 제가 뭐 제 부탁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임직원의 그 회사 내에서의 그 일과 관련해서 우리 보통 흔히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 여성 인력에 대한 배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 깔린 가정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가정으로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냐 하면은 그는 단순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그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비과학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비과학적으로 짜여져 있고 굉장히 임기응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일과 자기의 업무 시간을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가정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엄마의 경우라든지 이런 또 주부의 몫을 같이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런 비과학적이고 임기응변식 업무 환경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여성뿐이 아니라 그러한 일하는 여성을 남편으로 둔 착한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일찍 끝나지 못하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서 아이를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기응변식으로 저녁 6시에 갑자기 떨어지는 야근의 요구는 그 남편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짜여져 있고 임기응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근무에 투입돼야 되고 한 일을 또 해야 되고 필요 없이 근면하게 일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시간을 다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유연성 부족으로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에 굉장히 야근이 많은 것도 이 현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성들이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한 대리까지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요새 뭐 면접을 해보면 저도 그 신입사원 면접을 해보면 거의 뭐 들어오는 그 여학생들의 대부분을 뽑고 싶을 만큼 말 잘하고 똑부러지게 표현 잘하고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제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원 대리까지 참 잘하는데 과장, 차장, 부장, 이 리더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자는 그 남자 다수를 거느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육과 사회의 영향 때문에 힘든 일이 벌어지거나 이 interpersonal relationship, 대인관계상의 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밖으로 해결하지 않고 안으로 삭히고 들어가는 여성분들이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의 실패는 어디서 오냐 하면 인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리더에 올라가면 남성의 리더하고 동일한 평가권을 주고 동일한 인사권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남자가
자기 집에서 배운 대로 자기가 훌륭한 동물이고 여자는 자기보다 약하고 우습게 보고 싶어도 여성 상사가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개기는 사람은 좀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직의 상당수가 인사와 평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줬는데 준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그런 일 많이 겪어요. 여성 임원을 보냈는데 밑에 있는 친구하고 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그 제조업이 제조창이 많은 이 마산 창원 쪽 사람이면 조금 더 개기는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둘이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나중에 평가하고 인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바이패스해서 그 차 상의자 남자 중역한테 갑니다. 그래서 전무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성 상무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무가 그래 알았어.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 여성 임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는 인사와 평가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양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스탠딩 그라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성 임원을 보임하는 경우에는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분명히 부하에 대한 평가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부하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봅니다. 뭐 따로 불러서 여성이지만 내가 배려해 줄게 무슨 뭐 아유 좀 피곤할 텐데 먼저 가라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상사로서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한 여성 임원은 술만 취하면 그 남자 부하 직원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 번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리더의 리더십을 방치하면 그럼 여성 리더는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서 승진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타팅 포인트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리더의 위치에 내가 두지 않았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열사 사장들한테 합니다. 우리나라 조직이 보통 굉장히 따뜻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뭐 남자들끼리는 부장하고 상무를 같이 있으면 아, 저는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 뭐 너네 동생 같은데 형 아우 하자. 뭐 이 형이 말이야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멋있죠. 따뜻하죠. 옆에서 보면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우리나라 조직들이 그렇게 따뜻한가 보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따뜻하지 않은가 하면은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따뜻한 조직은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서 따뜻한 조직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평가받고 내가 일한 공헌이 정확하게 카운트되는 조직일 때 따뜻해지는 겁니다. 왜? 억울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정확히 시작하면 냉혹해집니다. 이런 거죠.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안 나와도 사실은 과정상에 굉장히 공헌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상당한 경우에 결과라는 것이 실제로 일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다른 역량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크로니처럼 얽혀진 소사이어티에서 소위 말하는 그 커넥션도 중요하고 또 대인관계 또 심지어는 일 외에 술자리 인연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결과만을 바라보고 과정을 바라보지 않는 건 이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과정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많은 노력을 했었고 과정상에 의미 있는 업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왜? 발주처에 있는 사람이 이 납품업 경쟁자의 납품업체하고 고등학교 1년 선후배 기간이었기 때문에 글이 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못 땄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연관 관계 과정상의 그 문제를 다 그대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평가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결과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부하를 부릅니다. 옆자리에 앉힙니다.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말자. 너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 직장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이 회사만이 길겠니? 너가 뭐 어디 가면은 능력 인정 못 받겠니? 사람 내보내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조직에서 따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지 않죠. 평소에 농담 한마디 안 하고 따뜻한 눈빛 하나 주지 않고 형 동생 안 해도 내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평가받는 조직이 따뜻한 조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여성 임직원의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조금 더 냉혹한 조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지상주의인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방식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 어떤 한 특정의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아직 미숙한 우리나라 기업사회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늘 그렇게 당연한 거로 여기는 우리 사회와 조직들의 이런 프랙티스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고 그런 방식에 대한 도전이 결국은 혁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예 하나만 들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신입사원부터 들어오면 여름에 2주씩 휴가를 갑니다. 예외 없이 2주를 휴가를 보냅니다. 이거 한 지가 이제 한 4년쯤 됐습니다. 근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꼭 그걸 부러워할 만한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저희 그룹은 4만 3천 명 임직원 중에서 2만 1천 명이 외국인입니다.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두산그룹의 그 진실인데 워낙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면한 국민만 일하고 서양 직원들은 보름씩 놀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첫 해에 두 주를 휴가를 가라고 그러니까 반신반의, 과연 정말일까? 그래서 제가 정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휴가 계획 받고 전수조사해서 안 간 사람 있으면 혼내고 해가면서 다 보냈습니다. 첫 해에 두 주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10명이면 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회장님, 정말 휴가 많이 오래 가라고 그러시는 건 좋은데 괴로웠습니다. 첫 일주일은 좋았는데 두 번째 일주일은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나가자니 갈 데 없고 회사 오자니 억울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둘째 해가 됐습니다. 둘째 해가 되니까 분명히 작년에 그랬듯이 올해도 저 인간이 불키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두 주 휴가를 가야 되는 거는 100% 이제 서튼티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는 예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행지에 예약을 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플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휴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해가 되니까 혹시라도 그 휴가를 못 가게 될까 봐 알아서 업무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가 되니까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이 전원이 완벽하게 플랜 짜서 다 휴가 갔다 즐거운 얼굴로 다시 회사에 돌아옵니다. 3년 걸렸거든요. 그 3년 걸리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건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 첫 해 해보고 제가 변경을 했으면 반대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겠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두 번째 주일엔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틀린 사람 됐겠죠. 그렇지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을 향한 제도, 여러분들을 향한 또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스템, 프로세스, 제도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으로 밀어붙이고 3년, 4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효과를 보고 받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 얘기를 결국 다 듣고 나면 그건 뭐야? 지금이 옳다는 얘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아,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보이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